was dancing to your heartbeat. So how are you? I couldn't.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바로 스타필드. 이야, 바깥 세상이다. 바깥 세상이다. 예산을 잡아주셨어요. 네, 드디어 나왔어요. 와, 신났어. 저희는 딱 품목이랑 갈 곳을 다 정해놨어요. 세계적인 여자들이에요. 자, 이제 출발. 출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예상 가방 만들기 얘가 쉬울 것 같아요. 무대 듣자마자 네. 생각했던 게 그 패스트 패션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거를 주제로 하면 어떨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입기 용해서 저희가 리폼 같은 거를 조금 해서 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마스크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딱 티가 나는 노란색이나 막 이런 색깔이 낫지 않을까? 예쁜데? 실제로 사서 입고 싶은데? 이거 하나 하고 얼마죠? 17,000원.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걸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미션을 왜 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사고 나왔어요. 다 샀다! 저희 옷 엄청 많이 샀는데 이제 이 옷을 리폼할 도구들을 사러 가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뛰어. 아, 뛰어 뛰어 뛰어. 언니 마들렌. 마들렌? 마들렌?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갓꼬운 마들렌. 저희 사실 저희 캠페인에 갓꼬운 마들렌 필요할 걸 저희가 모르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해요. 생각해보니까 패션 업사이클링에 갓꼬운 마들렌이 정말 중요해요. 아실 텐데 패션 하면 마들렌, 마들렌 하면 패션. 그죠?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나? 아, 그러니까 사세요. 우리 저 촬영할 거면 진짜 많이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초콜릿. 맞아 맞아. 이런 크림빵을 입에 이렇게 붙이는 거. 나 약간 먹는 거 위주로 생각하고. 먹는 거? 그러니까 거시기는 소식증 이런 거. 아, 입에 담았다. 진짜 어쩔 수 없다. 벌써 배고파요. 먹을 거를 저희가 합숙하면서 많이 못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촬영하는 상상도 하면서 역시 민수.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11만. 아, 필요한 거 다 샀다. 이제 가자. 미스코리아가 생각하는 지덕체 어디 갔어? 공심의 세계로. 약간 와인잔에 넣을 거잖아. 아, 저희는 지금 이거를 살 거예요. 11,100인 거야 이거? 그 빨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러게.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밥 대신 플라스틱 막 이런 걸 담고 막 웃으면서 먹는 걸 찍는 거. 똑똑해. 그것도 괜찮아. 저 좀 아이디어 뱅크다. 나 아이디어 뱅크다.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미세 플라스틱이 저희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을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바다나 이런 데 쌓이는데 바다에서 소금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저장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에야 그냥 플라스틱 먹어도 괜찮지, 건강하지.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러는 아, 사례가 엄청 많아. 진짜 없나? 저희는 유방암 인식 개선 핑크리본 캠페인을 주제로 포스터를 풀어갔습니다. 10월달이 유방암 예방의 달이래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다 같이 뭐 흰색 티나 이런 거에 핑크 리본만 있으면 그만한 리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에 희감하고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조화로워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명이라서 저희가 또 리본 찾아 삼매경 할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니까 못 찾았어요. 저 소풍사 갔죠. 저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요. 다른 건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구나. 그래서 근데 이거는 딱 않아서. 지금 지금 딱 지금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다들 마음이 역시 네. 잘 맞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글쎄? 근데 전 뭔가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빨리 해야죠. 이거를 빨리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러고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네. 저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 살 거예요. 저의 팀원들을 위해서 일단 이 두 컨셉이 바꿔도 될까요? 옐로 폼롤러도 사야 돼요. 옐로가 이 미션을 못하면 나와 우리 팀들이 정말 며칠 뒤에 만약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인 거. 흡연력 아니면 흡연이 제일 괜찮아. 학력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제가 지금 학교폭력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나는 캠페인 엘리베이터 문 캠페인이랑 최근에 일어났던 학교폭력 관련 사건 중에 어떤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근데 안 죽어서 다시 또 유서를 써 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저희 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공익 캠페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미스코리아하고 멋있느냐를 보여주냐 보다 아 미스코리아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다룰 수 있어? 를 보여주는 게 이번 미션의 주 목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복 치마 같은 스커트를 찾았어요. 제가 입어보고 올까요? 네. 예쁜데요? 이게 그겁니다. 너무 예뻐요.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하면 괜찮죠? 아, 네. 예뻐요, 예뻐요. 소금 같죠? 네, 완전. 두 개 다 사는 걸로 합시다. 셔츠, 셔츠. 네. 절망적인 소식. 어때요? 어때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지? 영수증 길이가 우리 혜영님 혜영님 이 팔길보다 어떤 물건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옷 같은 것도 우와. 많이 샀어요. 이걸 리폼하고 패션 업사이클링 그런 거 다 보여드리게 제가 방금 제가 무슨 원피스로 이렇게 앞치마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옷 남은 걸로 남은 원단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와. 글로건에 손 대어가지고 물집 잡혔어요. 언니는 지금? 그리고 지금 남은 청 주머니로 파우치를 만들려고 해요. 저희는 욕심이 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그 현장 가서 느낀 거예요. 잠깐만 조금 가방이 들어와야 되고 제가 사실 중간에 울었었거든요. 막내가 우는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아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 게 오케이 다음 완전 핑크 예쁘다 이런 거 이것도 귀여워 네 저희가 찾아본 시안인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블러셔도 눈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 귀여워! 심쿵 너무 귀여워가지고 맨날 언니 이렇게 어쩌쩌 저는 볼이에요 저희는 지금 마스크 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컨셉을 정하긴 했는데 이 컨셉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사진 한 장에 제 첫 활용처럼 엄청 예쁜 것 같아요 피해자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머리도 잡히고 네, 그랬습니다. 자, 모두 아트 시간, 미포 시간. 자, 같이 옷을 해주겠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 아닌데? 사모님이랑 사모님 맡겼어. 오, 그래서 점점 그런 사이 좀 있어. 애프터를 많이 해서. 괜찮은데? 어, 괜찮아요. 그럼 너무 들어. 아니야, 지금 이게 서서 왔다가 생기발 나요. 내가 찍어줄게. 어떻게 하죠? 나리의 연기. 저 해봐, 나리. 자, 멍 때려볼게요. 아, 맹구 안 돼요. 다시. 맹구라니. 슬픔을 표현해야 돼요. 입 잡으세요. 팔이 들어가요. 살짝, 살짝. 아니, 슬픈 생각을 해. 너 강아지 키워. 내가 좀 더 슬프게 해줄게. 강아지 키워? 너 컷오프 당했어. 어, 표정 좀 나와. 좋아하는데. 너 좋아하는데. 저 혼자 계속 우울했죠. 어떡하냐고. 저 연기 못하는데. 저한테 이 팀에 포스터가 달려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 걱정했죠. 불안하고. 좋아, 다시 한번 연기. 좋아요, 하나, 둘. 좋아, 눈 감고, 굿. 오케이. 굿. 끝. 마무리합니다. 진짜. 이거 촬영하고 싶다. 오, 괜찮다. 초록색 느낌 나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손이 물들었어. 솔직히 안 힘들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빨래하듯이 즐겁게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제 개성이 나타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서 밝은 느낌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힘을 썼습니다. 손을 약간 이렇게 너무 일자로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그냥 막 하듯이 그러고 이제 저 줄을 깔끔하게 일자로 쭉 당겨서 이렇게 해서 퍼져나오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준비를 해갔어요. 작가님한테 이렇게 준비했다. 그거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닥에 이제 천이랑 이제 소품들을 늘어놓고 거기 사이에 이제 저희가 네 명이 서 있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까? 캠페인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강렬하게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인데,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긍정적으로 좀 더 같이 이겨내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 소품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추상적이야. 나는 매일매일 광고를 찍는 사람인데도 자주 뇌정지 왔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다들 너무 고생을 해줬으니까 잘 이끌어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뭐 이 정도면 하나 정도는 뭐. 진짜 먹고 싶다. 나 틱스 진짜 좋아하는 거. 틱스 맛있지? 하겠어. 틱스 근데 진짜 살찌는 맛이 진짜. 그럼 표정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야, 진짜 궁금하게? 먹고 싶다 표정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냄새 맡으면 가지도 작고 햄버거 작고 햄버거 작으면 맞아 햄버거 이런 큰 거 맞아 큰 거 막 몇 개 막 이렇게 들면 다 먹고 싶어 이렇게 지금을 표현하는 딱 회의 시작하자마자 그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다들 먹을 거를 저희가 합숙하면서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촬영하는 상상도 하면서 와 진짜 먹고 싶었어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파이팅! 아무래도 미스 코리아에 대한 생각이 좀 외모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저희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과자가 나쁜 거야? 어? 안 먹을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나쁜 거야? 맛있으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 미스 코리아가 생각하는 지덕체 어디 갔어? 어? 나 좀 살려줘. 우리 회의 끝 아니야? 일사천리 무조건 1등은 핑공 6점에 좋아, 다시 한번 연기. 굿, 이쁘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지? 나도 책임져야 되고 원장님도 책임져야 되지만 너네도 책임을 져야 돼. 선생님.